단백질은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몸무게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74kg 정도 되니까 저는 하루에 74g을 먹으면 되겠죠. 74g은 소고기 약 480g, 우유는 2, 3리터 이상을 먹어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요. 이 식품으로 단백질 권장량을 모두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하, 이제 지방은 말이죠. 쓰고 나면 우리 몸에 모두 쌓이지만 단백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단백질은 필요량 이상을 섭취해도 일정량을 사용한 이후에는 모두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외식으로 고기 드실 때 단백질 폭식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편식이 안 좋다는 거는 뭐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서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와 체내 소화 흡수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동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동식물성 단백질 밸런스를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류시인은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과 같이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근육 형성 같은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을 위한 제품을 찾으실 때는 류신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